23번에는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소화설비의 적응성에서 제6류 위험물의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는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자, 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가 되겠고 산소 공급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식소화는 불가능하여 냉각소화만 원칙이다. 냉각소화를 할 수 있는 소화설비에는 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인데 문제 보기에서 옥외소화전 설비 답이죠. 다음에 옥내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소화 설비. 자, 또한 포소화 설비도 6류 위험물 가능합니다. 이 포란 것이 제4류 위험물에다가 쏘면은 질식소화를 하게 되고 1류나 6류 위험물처럼 산소를 가진 물질에 대해서는 얘도 수분을 포함하고 있는지라 냉각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입니다. 조금 혼동될 수 있겠지만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한 가지만 더요. 소화설비가 붙었을 때는 앞에 명칭이 불활성 가스가 되겠지만 만약에 소화기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소화기라 부릅니다. CO2 소화기죠. 얘도 주된 소화 방법은 질식입니다. 하지만 6류 위험물의 화재가 폭발의 위험이 없는 장소에 한해서는 이 소화기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고요. 우리 법에서는 6류 위험물에 대해서 이산화탄 소화기는 삼각형 들어있고 비고 부분에서 얘가 이런 조항이 있을 때는 사용할 수 있음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답은 1번. 24번에 메탄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메탄올은 화학식이 CH3OH 물질로서 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입니다. 1번에 무색 투명한 액체 맞고요. 2번에 완전 연소하면 탄소가 산소 만나면 CO2, 수소가 산소 만나면 H2O가 되겠네요. 자, 이왕 반응식 써본 김에 개수 맞추겠습니다. 탄소 1개, 1개, 수소 4개 여기에 2 곱해줍니다. 산소는 2개에다가 2개, 4인데 여기 하나 있으니까 1.5를 곱해서 3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어쨌든 간에 연소하면 CO2하고 H2 나옵니다. 비중이 물보다 작다. 그렇죠. 물보다 가벼운 물질입니다. 산화를 하면은 포름 산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포름 알데히드 된다. 자, 이게 아니라 메틸 알코올이 산화를 하면은 산화란 수소를 잃거나 산소를 얻는 것인데 수소를 잃게 되면 자, 여기에 H가 3개 있는 데서 2개를 뺍니다. 그러면 1개 남게 되고 남아있는 CHO를 이렇게 써주는 거죠. 따라서 CHO가 바로 알데히드가 되고 얘는 포름이라고 읽힙니다. 포름알데히드를 다시 한번 산화할 때는 산소를 얻게 되는데 O2가 원래 산소지만 2분의 1몰 즉 반만 얻어서 산소 O만 한 개 받아들인다면 HCOOH 얘가 바로 포름산이 되는 거죠. 따라서 메틸알코올은 산화하면 포름알데히드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포름산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답은 4번. 25번에 자, 물을 소화약재로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물은 증발하죠. 그러면 그래서 물은 증발을 합니다. 증발과 같은 말은 기화가 되겠고 자, 이때 발생하는 열이 바로 증발 잠열 또는 기화 잠열이고 이 잠열이 열을 흡수하게 되기 때문에 화재면에 있는 발화점 이하 온도를 떨어뜨려서 불을 끄는 겁니다. 그래서 물로 불 끌 때는 뭐라 합니까? 냉각소와
온도를 떨어뜨린다. 정확히 3번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이 되겠죠. 물은 기화열이 커서 냉각 능력이 크기 때문에.